자, 오늘 소개할 자전거는 메리다의 리액토라는 직진성이 상당히 좋은 자전거입니다. 자, 한번 메리다의 리액토 감상하러 가시죠. 자, 이 자전거를 말할 것 같으면 메리다 리액토입니다. 17년식으로 추정이 되고요. 비슷한 거는 봤어도 이 자전거를 딱 보신 분들은 아마 저희 시청자 중에서 몇 명 안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자전거는 전 세계에 리액토를 홍보하기 위해서 200대 한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그때 당시 정품 신품가가 500에 측정이 됐었는데 400까지도 구입이 가능했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디트레일러를 듀라 에이스 11단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하지만 브레이크는 어차피 밑에 안 보이는 곳에 에어로 형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울테그라를 껴놨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아직까지도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듀라 에이스 브레이크인 줄 알고 타셨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 메리다 리액토 같은 경우는 약간 평지나 스프린터성, 직진성이 상당히 좋은 에어로 바이크고요.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액토 자전거가 단점이 에어로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있기 때문에 어필해서 상당히 좀 힘든 고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감상해 보시죠. 듀라에이스 드레일러 장착되어 있고요. 야, 그 다음에 크랭크가 특이하게 로터 크랭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말 스프린트에 어울리는 크랭크라고 볼 수 있고요. 페달은 PDR8000이면 울테그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저도 메리다 스컬타라를 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디자인 면에서 비슷함을 느끼고 있고요. 자, 무게는 들어본 결과 에어로 바이크 특성상 그렇게 가볍진 않고요. 오야, 오마이갓. 제 어깨가 탈골이 될 뻔했기 때문에 8점 후반대를 지금 예상하고요. 이것저것 다 떼면은 8점 초반대까지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다 리액토에 대한 리뷰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세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